제가 많이 건조한 피부인데다가 메이크업을 많이 하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상할 때가 많아요. 결국 제일 좋은 거는 나한테 맞는 제품을 그냥 꾸준히 잘 사용하는 건데, 이 극광 에센스는 이렇게 조금 양을 더 많이 바르고 잤을 때 그 다음날 이렇게 뭔가 새살이 돋는 듯한 느낌? 그게 있어서 저는 너무나 사랑하는 제품입니다. 제 피부는 좀 많이 예민한 편이에요. 그래서 건조함도 있고, 그리고 복합성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T존은 조금 오일리하면서 또 이쪽은 좀 많이 건조한 편인 것 같아요. 좀 건조하고 피부가 당기는 거, 그것도 고민이지만 뭔가 피부 속부터 탁한 톤이 올라오는 그런 칙칙함인 것 같은데, 저는 보습 케어랑 그리고 화이트닝 케어에 좀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지금은 SK2 극광 에센스를 쓰고 있어요. 제형도 저는 이렇게 좀 뻑뻑한 제형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, 적당히 잘 발리는 제형이라서 언제 어디서건 피부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이렇게 촤르르 발려서 좋아요. 저희가 화이트닝 에센스라고 생각하면 좀 건조할 거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근데 이 에센스는 딱 바르고 나면 촉촉하면서, 그리고 피부에 다 흡수된 다음에는 피니쉬가 되게 산뜻하면서 프레쉬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. 전체적인 에센스가 흡수된 다음에 미세한 펄감이 약간 남아있어요. 얼굴을 약간 이렇게 돌릴 때마다 빛이 받으면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여요. 제 피부가 정말 투명하면서 좀 너무 건강해서 이렇게 뿜어나오는 그런 광채처럼 보여요.